친구함이라고 하고 옆에 방문관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런 저희 뭐 전통적 미술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또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전통적 미술과 전통적. 이 제목을 제가 택한 것은 일단 저는 그 미술사를 한 사람이라고 작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통적 미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제가 전통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박사 과정에서 그 저희 이제 전통적 미술이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었지만 그 전통적이라는 이 명칭이 유래라기보다는 명칭이 이제 형성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고민족이 중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된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1660년대부터 이제 뭐 이주한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이제 청나라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성준부가 이제 동군령을 내서 이제 뭐 유래라기보다는 교수를 이제 막아버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그 이제 동화가 돼가지고 거의 그런 흔적이 거의 안 남아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950년 그 뒤가 저희 미술사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 전에 본 조선족들이 이제 아까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화이주민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림을 했던 사람들, 미술을 했던 사람들도 이주를 해서 중국 땅에 이제 도착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49년이죠. 이게 중국 문화이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전 그 시기에 주로 이제 칠 사람이 걸어오고 있대요. 미술사적으로 그런 지상한 그 지상회 아닌 사람 한남의 신용범 이런 사람들이 그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나누는 주요한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여기도 제가 세 시기로 나눴거든요. 이게 문화대혁명을 1966년이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관람해서 역시 이렇게 지나고 있고 70년부터 80년대 초에도 이제 주로 그 이부일, 김철봉, 뭐 황선호, 박봉춘, 김은모, 홍선호, 김경래, 조동수 이런 사람들이 이 조선족 미술계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으로 그런 데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 시기를 보게 되면은 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1세대 미술가라고 하는 서기만이라고 저희는 이제 조선족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서기만이 왜냐하면 서기만 선생님이 연변에 있는 주로 연변이죠. 연변에 있는 조선족 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칭하기도 해요. 저는 이분을 한 분이 뵀어요. 나중에 이분이 나이가 엄청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한경북도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동경미술대학에서 그 5년 동안 그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미술사에서도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일본 유학 생활을 마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중국에는 이제 대학이 없었죠. 40대 초니까 영국으로 중국이 연변 명정으로 들어갔어요. 대학을 없으니까 그 중학교에서 몇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이제 상대되고 그 연변대학교가 이제 건립이 돼요. 그때부터 연변대학교에서 역변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그때부터 이제 가장 크게 된 거예요. 저희 선생님 세대도 이분 제자예요. 저희 선생님도 중국 미술이 그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미술 활동이 주관하고 모든 작품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뤘을 때 조선족 미술 역시 그러한 개념에 적합한 미술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이제 경험하면서 한국을 이제 경험하면서 조선족 미술은 민족적인 특징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찾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중국 미술계와 세계 미술계 산업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체험을 하면서 이 형상들을 포기하고 또 이런 중요 미술에 이제
저희 그 17년까지 이제 성균관대 학교에서 석사, 박사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 기부를 들어가서 19년에 예변대 학교에 저희 목표죠. 거기서 취직을 하고 지금까지 지금 거기서 이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소주동해를 작품으로 2008년에 했던 양식이라는 작품으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처음 경험했던 게 주중사무소예요. 한국분들도 아마 주중사무소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는 경험을 못했고 한국에 와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주중사무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낯설 여전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같은 민족이나 같은 민족이 되는 하나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인들이 다 그런 것을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게 자동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작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국적 상실 신고서, 신원보험서, 사층 발급 신청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100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 주로 제가 쓰는 그 서류를 이제 가져다가 지금 확대 복사를 해요. 제일 큰 사이트로 확대 복사를 해가지고 그 서류들을 이제 서류 뒤에 이제 파스텔 칠하고 그거 이제 하나하나 그 종이보드에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다 여기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주자면 당구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당구는 저희가 중국에서는 그 구멍이 여섯 개가 있는 당구를 주로 했어요. 포켓볼을 주로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 남성분들은 그걸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분들이 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당구를 좀 즐겨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저희 작업 소재도 괜찮은 소재이구나. 그래서 문화적인 이렇게 혼종 행사 뭐 이런 걸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걸 작업과 시켜서 이렇게 행사가 작업인데 두 채널이에요. 두 채널이고 하나는 16월, 하나는 4월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이 설치가 되고 저희가 이사와 이주라는 작업을 이제 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작업이냐면 제가 살았던 집이 남방구조를 그리고 그리고 주로 작업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방구조를 한 드로잉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살았던 집에 있었던 그 사진 이미지죠. 이미지가 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살았던 이제 약간 추억을 이제 간략한 텍스트로 된 이제 세계공으로 구성된 그런 작업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늘 여덟 개 집에 살았던 그래서 이사와 이주라고 며칠 가게 된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사와 이주는 다르게 되는데 저 이사는 약간 이주를 동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제목을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 전적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드러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예전의 방식이 아닌 팬데믹에 관한 이런 방식으로 다는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가능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 제 작업을 소개해 드리고 제가 좀 시간을 길게 해놨습니다.